진짜 이쁘다. 진짜요? 네. 되게 카페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인테리어들이 되게 장난 아닌데. 여기 워낙 키 큰 방이 있었어요. 아, 그거 털고. 네, 여기 다 꽉 차가지고 이 공간에 이렇게 딱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키 큰 장 다 털고 입구장 조그만 거 하나 놓고. 아마 신발장 안에 있으면 이 공간이 뒤에 분전함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네, 두꺼비집 가리개. 아, 근데 너무 예쁘죠? 네. 두꺼비집 가리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리면 이게 가리는 공간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가리고 싶은 곳을 보여주고 싶은 곳으로. 네. 조명도 나서 근데 되게 띄는 게 입구부터 이렇게 원형 인테리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난간을 대체로 쓰신 것 같은데 네. 새로 짜신 건가요? 예, 여기 워낙에 이렇게 층층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있었는데 아이들한테도 위험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하게 막혀져 있는 공간을 뚫고 그냥 다 뚫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식적인 네. 요소가 있으면 네. 훨씬 더 포토존처럼 네.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거 하나 바꿨는데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네. 보이는 네. 그럼 거실 좀 구경해볼까요? 와, 여기 같은 데는 거의 아치의 맛집이에요. 보통 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거의 뚫는데 지금 정면 반에서 약간 3분의 1 정도 지점에다 이렇게 뚫어서 지금 테이블을 놓으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랑 대화를 하는 공간일까요? 여기는 뭐 식탁이 저희는 주방에 여기 거실에 있어가지고 음식 갖다 놓으면 애들 보고 가져가라. 아, 이거는 네. 거의 그 레스토랑 보면 서빙 테이블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런 걸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지윤씨 만져보세요. 원목일까요? 원목이 아닐까요? 원목이라기에는 되게 부드러운데. 그쵸. 네. 이거 원목이 아니고요. 필름이에요. 어? 이게 필름으로 하면 어떤 게 좋아요? 필름으로 하면은 원목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요. 아. 네, 관리 면에서 원목은 물에 좀 취약한 편이잖아요. 근데 필름은 물에 조금 강해요. 아, 그럼 내구성이 강하겠네요. 네, 네. 지금 거실에 커다란 테이블을 주셨어요. 이거는 식탁 개념일까요? 예, 저희가 이제 식탁을 저희는 주방에다 안 놓고 거실에다가 이렇게 좀 놔가지고 아이들이 많기도 하거니와 음식해서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하기에 좀 편하게 큰 식탁 쓰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 쇼파가 붙박이로 돼 있다. 네네네. 아, 그러네요. 네. 쇼파를 맞추셨네요. 여기도 또 아치가 있어요. 네, 여기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아랫부분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네. 여기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수납이 너무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밑에다가 수납함 깊게 짜가지고 하는데 북박이 소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네. 나름 꿀팁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보통 거실 TV장 하부에다가 수납을 많이 하는데 요새 벚걸이 TV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벚걸이만 딱 하고 싶다 할 경우에 소파를 이렇게 북박이로 해서 하부에 수납을 하는 것도 굉장히 꿀팁이네요. 네.